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탐사라고 하는 이 매체가 이 이재명과 문재인 편을 들다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마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까지 찾아가서 집 앞에서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한 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늦게 봐라 이렇게 하면서 자 거기서 집에 도어락을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기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이 기자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해야 되는 업무를 주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더 탐사라는 매체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줄리 논쟁이나 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하는 거나, 자, 이번에 이그 한동훈 장관 집을 찾아가서 이른바 보복 취재를 했다 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건 기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행동 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장동 게이트 처음으로 보도했던 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는 이 박종명 기자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겁니까? 라는 이글 정도의 이 말하자면 칼럼 같은 걸 써가지고 그래서 맨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의 글한 줄, 칼럼 한 줄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경제신문과 더 탐사를 비교해 보면 한쪽에는 의혹과 우리 사회에서 이큰그 당시만 하더라도 권력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차기 대권을 쥘수 있는 가장 큰 유력한 권력이었고 거기에 이 지방 언론, 지방 인터넷 매체가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글을 썼다가 이게 쭉 이어지면서 지금 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더 탐사와 경기경제신문 똑같은 매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는 방향이나 이 양태가 다를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자라도 똑같은 기자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자가 권력 맛을 알게 되고 기자와 그쪽 진영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슈퍼챗이나 금전 보상을 바라고 만약에 기사를 쓴다면 이건 기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기사를 써가지고 자기 진영에 아부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는 자, 이 기사를 쓰고 난 뒤에도 누구로부터 뭐 보상을 받거나, 그러고 누구로부터 큰 조명을 받거나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 기사를 보도한 것은 지난해 8월 31일이었습니다. 자,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 겁니까? 라고 첫 보도를 했는데, 이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는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닙니다. 올해 57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나, 중년의 그 나이고, 그리고 뭐이 젊은 혈기로 취재했다. 그것도 아니고, 아주 지역에 있으면서 이 사명감으로 이그 당시에 이 이재명에 대한 비리를 밝힌다는 것 자체부터가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 그렇게 용감하게 기사를 썼다는 겁니다. 자,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20대 대선 본선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의혹을 제기한 이 박종명 기자, 대장동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래서 중앙일보가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지방의 작은 인터넷 매체 기자이지만 여전히 대장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박 기자가 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축제 세우더니 선거가 끝나서 아는 채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채도 안 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자가 보도의 파장이 여전하다. 이렇게 물으니까, 김만배 일당을 비롯해서 많은 개발업자가 지역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장동식으로 무리하게 사업해왔다. 안양 박달지구, 평택 고덕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큰 성과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했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했다는 긍지와 보람입니다. 자, 여기 이 매체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을 알리거나 슈퍼챗을 받거나 그러면서 자기 진영에게 호소하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더 탐사와는 너무나 대조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지금 안양 박달지구, 평택 보덕지구 등의 택지 사업에도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여기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에 저런 문제가 있다면 나머지 다른 곳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또는 다른 시도에도 저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는 지방의 권력이 지방 토호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이 불법 행위를 하는지를 감시하고 또 폭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형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을 당한 부분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천대유가 제기한 형사소송은 지난 3월 무혐의로 종결이 됐다. 10억 원의 민사소송에서도 지난달 내가 승소를 했다. 대장동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가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되고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리니까 극렬 지지자들이 해코지할까 좀 걱정이 된다. 그래도 내가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자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소송은 다 이겼다는 거고 이게 이제 정의는 항상 이긴다. 진실은 승리한다 하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항상 진실은 가짜 진실로 말하고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가면서도 진실은 언젠가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박종명 기자가 말한 게 바로 이 정의가 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극렬 지지자가 해코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합니다. 자, 1년 새 사건의 본질이 달라졌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자체의 도시개발 권한 등을 이용한 전형적인 토착 비리 부패 사건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접근을 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기자가 여전히 남은 의문은 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핵심은 자금 흐름이다. 아직도 실제 주인이 드러나지 않은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소유가 아니라고 본다. 자,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소유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규모로 대장동 총알, 즉 선거 자금을 준비해 뿌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낙연 캠프 측에 들어왔다고 들었다. 최근 법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에 얼마를 줬는가, 줬다는 이 진술을 했지만 엄청난 돈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김만배 일당이 여기저기 뿌린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밝고 있습니다. 자, 이 천화동의 1호, 김만배는 지금 천화동의 1호에서 3호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자기 누나 이름으로, 자기 부인 이름으로 1, 2, 3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만배 이 1호는, 딴 사람이 이 주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호에, 이 428억 원 규모를 이재명 측 일당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것도, 나머지는, 김만배 거라고 하는데, 그게 김만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규모도 더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김만배를 포함해서 대장동 일당 사람들도 어차피 처벌받을 건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대개 축소하거나 금액을 줄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진화동의 1호의 이 규모 전체가 자 누구 그 다른 데도 뿌리지 않았을까. 다른 곳에도. 그러니까 이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이쪽에 마당발이라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50억 클럽이 나왔는데 저 거기에 50억 클럽에 뿌렸다면 그 돈은 출처는 어디가 되고 또 그 50억 클럽이 주로 법조인들이라면 정치인들에게도 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 박종명 경기경제신문의 기자의 말이 주목을 가고 있는 하는 이유입니다. 더 많이 뿌렸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 돈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서민 교수하고 김경률 회계사가 이 조사하거나 또 책을 쓴 데 보면은 대장동의 전체 매출은 4억 원이고 비용이 한 2억 정도 2조 정도 들어가고 전체 매출이 4조, 비용이 2조, 수익이 2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들 대장동의 이 2조 수익에 이 돈을 다시 더 파악해야 된다. 지금 뭐 한 8천여억,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큰 규모의 수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은 파면 팔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은 지금 현재 선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아닌가. 더 파보면 또 다른 돈의 규모, 또 다른 연관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어떻게 마무리돼야 할까 물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문 정치 검사들의 대장동 눈치 보기 수사로 검찰 조직 전체가 불신을 받았다. 이제라도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반칙과 특혜로 서민의 삶을 짓밟으면서 폭리를 챙긴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박 기자가 바라는 정의가 실현되려면 언론과 검찰 개혁 이 회복돼야 하는데 현실은 암담하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지난 1년간 용기 있는 보도가 참 힘들었다 하는 것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는 김의겸 같은 언론 출신 정치인 때문에 정치가 더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지금 이 언론 또 정치인들 여기에 엉터리 기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지금 언론이 크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 대장동을 맨 처음에 보도했던 박종명 기자. 자, 이 박종명 기자의 용기와 그리고 아직도 갖고 있는 의혹들. 천하동인 1호는 김만배가 아니고 더 많은 돈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이 명제를 갖고 계속해서 취재를 하길 바라고 당국은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